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늘은요, 샵과 플랫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레슨 2는요, 또 레슨 1과 같이 A, B, C 이렇게 나눠질 텐데요. 먼저 샵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플랫을 배울 거예요. 참, 지난 시간에 곡이 너무 많이 나갔죠? 연습하기 괜찮았어요? 어떤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곡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올린 비디오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연습 동영상을 보니까 잘 쳐요. 틀리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은 자신 있으면 막 빨리 쳤다가 어떤 부분은 또 조금 느리게 갔다가 속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데도요,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요, 속도를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데 한 속도에서만 계속 연습하니까 그래요. 천천히 쳤다, 빨리 쳤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속도에서도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박자기 놓고 연습하라고 얘기했는데 박자기랑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을 돕기 위해서 올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박자에 맞춰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만약에 따라가기 힘들면 처음에는 그냥 연습하세요. 혼자서 노트를 익힐 때까지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괜찮아지면 선생님이 올려준 천천히 치는 속도부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칠 수 있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횟수만큼은 꼭 연습해야 해요. 아니면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지만은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금방 눈치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연습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샵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보신 적 있죠? 전화기에도 있고요. 컴퓨터에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이 표시를 아파트 번호를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몇 호실에 살아요 할 때 아파트 2호요, 3호요 할 때 이 표시를 쓰기도 해요. 왜일까요? 자, sharp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short. 이 말은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샤프 펜슬 아시죠? 선생님은 어릴 때 샤프 펜슬 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 샤프 펜슬이 많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없었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 짝꿍이 맨날 연필을 연필 자동 깎기에 깎아서 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필통을 열면요, 연필이 이쁘게 깎아져서 이렇게 뾰족한데요. 선생님은 맨날 선생님 엄마나 아빠가 아침에 연필을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울퉁불퉁한데요, 그거는 조금만 쓰면 심이 무통해져서 글자가 이쁘게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 그 자동 연필 깎기 사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졸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안 사주셨어요. 그리고 샤프가 나왔죠. 그 샤프 펜슬은요, 깎지 않아도 저절로 연필이 샤프하게 잘 써진다는 뜻이에요. 뾰족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샤프 펜슬이라 그러죠. 뾰족한 연필. 그 샤프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거랍니다. 그래서 음악 기호 중에서 샤프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피아노에서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요, 가끔 학생들한테 피아노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요, 선생님 학생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맞기도 해요. 사실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피아노에서는 이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진 쪽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샵이란 말은 언제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에서 내려간다는 뜻은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쪽이면 반대니까 내려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건반을 보면은요,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는 까만 건반에서 배웠죠? 그리고 요즘은 하얀 건반에서 치기 시작하는데요. 왜죠? 하얀 건반에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C, D, E, F, G, A, E, 그리고 다시 C예요. 그럼 얘네들 이름은 뭘까요? 얘네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까만 건반들은 이름이 두 개나 있답니다. 그중 오늘은 샤프 이름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얀 건반에 C에서 볼게요. C, 얘는 미들 C죠? 그리고 하나 올라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D예요. 그러니까 C 다음 D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선생님 이게 올라간 건가요? 맞잖아요. 건반을 보세요.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예요. 그리고 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까만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얀 건반 사이에 까만 건반이 없기도 해요. 그러면 이 F가 서로 next to each other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는 반음이라 그래요. 반음이라는 거는 반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단도 반을 생각해 보세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한 계단도 너무 멀게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반 계단 같은 거죠. 우리는 그걸 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반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alf step. 그리고 주로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또는 까만 건반이 없는 하얀 건반 사이를 우리는 반음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은 하얀 건반이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반 사이를 우리는 반음이라 그러고요. 이 반음을 표기할 때 오른쪽으로 올라간 음을 이야기할 때는 샵을 쓰고 내려간 음을 이야기할 때는 플랫이라고 그래요. 플랫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어에서 플랫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flat ti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에 바람이 빠졌어요. flat ball 그러면 공에 바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은 내려간다는 뜻이고요. sharp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C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가니까 C sharp 그리고 D지요. 그 다음 D sharp 그 다음 E 그 다음 노트 이거는 F인데요. 우리가 E sharp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F는 F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E 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F 샵, 그죠? F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 다음 얘는 G고요. G 샵, 그 다음 A고요. A 샵, B고요. 얘는요 C 또는 B sharp. 그래서 오늘 새로운 노트 이름을 배웠어요. C지만요, B sharp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악보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지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sharp에 대해서 배웠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해하셨어요? 먼저 건반에서의 sharp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F샵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F를 찾으세요. C, D, E, F 그리고 샵이니까 요거로 치면 되겠네. F샵, 그죠? 그럼 D샵 찾으셨어요?
그치요. 뒤에 샵이니까. 에이 샵. 헷갈려요. 에이에 샵이니까. 에이 샵. 그치요. 그 다음. G 샵. G 샵.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조금 어려워요. 이번에는 거꾸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 까만 건반의 이름을 찾을 때는요, 왼쪽으로 오는 하얀 건반이 이 까만 건반의 이름이랍니다. 그럼, 자, 왼쪽으로 내려오면 F, Y. 왜죠? 오른쪽으로 올라간 게 샵이니까. 그래서 샵의 이름을 찾을 때에는 왼쪽으로 내려온 하얀 건반의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이건 뭘까요? 샵이니까 왼쪽으로 내려온 건반이에요. 이쪽도 하얀 건반 있고 여기도 하얀 건반이 있는데요. 샵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A 샵. 지금 누가 벌써 헷갈려 했어요. 선생님, 샵은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왼쪽으로 가요? 하얀 건반에서의 샵을 찾을 때에는 A 샵이면 A에서 오른쪽에 있는 까만 건반이지만요. 지금 선생님이 까만 건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얀 건반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샵의 이름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 까만 건반의 샵은 얘가 이름이에요. A 샵, 맞죠? 지금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 있어요.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이거는, 이름은, D 샵.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반의 이름이 얘인지 모를 때에는, 자, 샵이면은 D 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샵이랑 플랫을 안 가르쳐 드려요. 때로는 샵이랑 플랫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샵을 오늘 익히고, 그 다음 어떻게 악보를 그리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고, 바로 달아서 선생님이 플랫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까만 건반의 이름이 샵으로 따지면 G 샵이더라. 그리고 이 까만 건반은 C 샵이더라. 그리고 이 까만 건반은 F 샵이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샤프를 어떻게 악보에서 그리고 읽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뵐게요. 안녕.